요 7번 질문은요,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인드, 마음가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얘기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객관성. 요렇게 1차적으로 파악을 해두신 상태에서 질문에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if 만일 a scientist 한 과학자가 believes 믿는다면이라는 의미죠, 그죠? 네, 믿는다면 certain hypothesis 하면 hypothesis 하면요 이게 가설이란 뜻이야, 가설. 가설. 그래서 특정한 가설을 믿는 특정한 가설이 is true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요 believe하고 어 사이에는 뭐가 사용되어 있을까?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네. But 하지만 find 발견한대요. 무엇을? contradict 하면 모순되다, 반대되다라는 의미예요. contradict 모순되다, 반대되다. 근데 ing 붙었으니까 뭐겠어요? 현재 분사겠죠? 그래서 contradicting까지 해서 바로 다음 옆에 있는 에비던스를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모순되는 증거를 그러나 발견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Then 그렇다면 in the scientific spirit 이 과학적인 이런 정신에서는 과학적인 정신이 어떤 과학자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하면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안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뭐 이제 이해는 그렇게 하고 해석 자체는 과학적인 용어, 과학적인 정신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가설이 must니까 뭐뭐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must be changed, 바뀌어야만 합니다. or 또는 abandoned로 되는데 abandon은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예요.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포기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그래서 그냥 버리다라고 할게요. 버려져야만 한다. In that same scientific spirit, 똑같은 과학적인 마음가짐에서 the idea, 그 생각은 바뀌어야만 하고, or 또는 버려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해석된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해석하면 되고요. In spite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전치사 표현인데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근데 같은 표현을 아는 게더 중요하죠? 같은 표현 뭐가 있죠? despite가 있어요, despite. 그래서 despite랑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전치사 표현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게 알려주면 되고. 그러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reputation은 명성이란 뜻이에요, 명성. 그래서 그 사람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야? advocate 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동사 뜻도 되고 명사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ing 붙은 거 보니까 동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옹호하다. 옹호하는 거 뭔지 알죠? 편들어주는 거. 나이 편이야. 이렇게 지지해주고 편들어주는 거. 그래서 옹호하단데 ing 붙었으니까 옹호하는 하면서 people 꾸며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과학적인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생각은 바뀌거나 버려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비니까 선생님 똥으로도 뭐 매주를 만들 수 있대요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희들 믿어 안 믿어? 뭐안 믿겠죠, 그죠? 네, 설마, 그죠? 네, 안 믿겠죠. 근데 뭐 이거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야, 어느 나라에서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야, 똥으로도 매주를 만든다더라. 야, 진짜 신기하지 않냐? 우리도 이제까지 그런 줄 몰랐잖아. 라고 얘기하면 뭐단 0.1초라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짧게라도 들수 있잖니? 그죠? 그러니까 말을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누가 얘기냐에 따라서 좀더 믿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테지만 과학적인 마음가짐으로는, 과학적인 정신 내에서는
그 어떠한 가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반대되는 어떤 의견이 발견되거나 증거가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그 주장하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이론, 가설이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과감하게 그 본인의 어떤 의견을 바꾸거나 버려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 끝에 있는 입 같은 경우는 가리키는 대상이 따로 있죠, 그죠? 얘 이시 가리키는 거 뭐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요 가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생각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바뀌어지거나 버려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 an example 한 예시로서 a greatly respected 되는데 respect 존경하다는 의미죠? 거기에 이미 붙어서 꾸며줘야 되겠죠. 존경받는 이렇게 하면 돼요. 존경받는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정확하게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한 사람인지 모르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속으로는 심리상 어떻게 생각해요? 뭐 선생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죠. 왜? 선생님 뭐 다 알 테니까 라는 정도로. 근데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냥 유명 철학자 정도는 것만 알아.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철학자거든요. 뭘 했는지 선생님도 솔직히 잘 몰라.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뭐야? 이 유명한 사람의 예시로 나온 거예요. 당시에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은 어우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존경받는 이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클레임드 주장한대요. 무엇이라고? 요 대신 접속사 대시예요. 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돼. 뭐뭐 하는 것을 주장하다. 그러니까 어디까지야? 요 대부터 문장 끝까지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이 물체들, 그죠? 떨어지고 있는 물체야. 떨어지고 있는 물체. 그러니까 얘가 꾸며주는 거야. 얘가 주어야 그래요. 오브젝트가.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물체가 떨어진대. 어떻게? 속도로. 이렇게 돼. 속도로. 어떤 속도? 프로포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두 힐링 포션, 만화 포션 이런 거 아니야. 프로포션 하면요. 비율.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지금 L, A, L이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부분적인, 비율적인 이런 의미. 그래서 꾸며주는 거야. 앞에 있는 스피드를. 그러면 비율적인.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뒤에 있는 2는 뭐야? 선을 기억해야지. 2 뒤에 명사 나오면 전치사 2야. 뭐뭐에 대한 혹은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들의 무게에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무게에 비율적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물체는 떨어진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대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이런 줄 알거든. 그냥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100kg짜리 물건을 뭐 지상 뭐 40m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지는 속도랑 10kg짜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랑 100kg짜리가 10배도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옛날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믿었겠지, 그러면. 나보다 적어도 더 많이 앞서서 더 얘기하는데 설마 틀렸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was held, hold 무슨 뜻이야? hold, 잡다, 쥐다라는 의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지키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손에 꽉 쥐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지켜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켜졌다, was held는요, 지켜졌다. 고정되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하다고? To be true. 이번에는 투부정사죠? 전사투가 아니야. 그러니까 투부정사에 맞춰서 진실이라고. 부사처럼 하면 돼요. 진실이라고 지켜졌대. 진실이라고 믿은 거야, 사람들이. 몇 년 이상 동안? 2000년 이상 동안. 그죠?
그동안에 아리스토텔스가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거야. 왜? 워낙 똑똑한 사람이 주장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야. Because, 왜냐하면 이게 나오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죠? Of가 붙었기 때문에 전치사 표현이야. 그래서 뒤에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라는 의미야. 권위. 권위라는 의미의 명사기 때문에, 그죠? 전사 표현이 나와야 돼요. Because of. 그래서, 뭐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 또, compel. compel은요, 강요하다는 의미야, 원래는. 강요하다. 그러면, 강요하다는 의미니까, ing 붙어서 권위를 꾸며주니까, 강요하는 권위. 이렇게 돼요. 강요하는 권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강요하는 권위. 그러니까 권위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강요할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요하는 혹은 강요할 정도로 강력한 권위 때문에 2000년 이상 동안 이 잘못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지켜져 왔다. 지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In the scientific spirit, 과학적인 정신에서는, 과학적인 마음가짐에서는, however, 하지만, a single, verifiable. verifiable 하면요. 이게 입증 가능한 형태, 입증 가능한. 입증 가능한.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single, 그러니까 하나라는 의미죠. 하나의 입증 가능한 실험이, 투 나왔는데 전사 투니까 뭐예요? 몸에 대한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the contrary, contrary가 반대, 대조라는 의미예요. 반대, 대조. 그래서, 반대와 관련된, 반대에 대한 단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실험도 outweigh라고 있잖아요. weight가 아니라 weight예요. 지금 에스토이죠. 그냥 이렇게 t로 안 끝나고 weigh면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outweighs니까 무게의 무게 이게 weight면은 위에서 봤었던 요 weight는 무게라는 의미의 명사인데 outweigh 그냥 weigh만 이렇게 나시면 동사 뜻이 비슷해. 그래서 weight면 무게라는 의미의 명사고 t가 빠져서 그냥 weigh로 끝나면은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무게가 나가다. 근데 이거 충분히 우리가 뜻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앞에 out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럼 뭘까요? 아, 뭔가 무게가 나가는데 바깥쪽으로 무게가 나가.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걸까? 덜 나간다는 걸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outweigh 하면 무게가 더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무게가 더 나간다? 이걸 조금만 더 추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축구 경기의 결과에서는 뭐 선수들의 역량보다 감독들의 비중이 더 컸어. 그러면 비중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무게라는 거거든요.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건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적인 사항, 반대에 대한 단 하나의 입증 가능한 실험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뭐보다? 어떠한 권위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암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내용에 관해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가드로 있어도 뭐뭐하는 상관없이라는 겁니다. 리가드로 있어도 뭐뭐하는 상관없이 뭐하는 상관없이 reputation 이 명성과는 관련 없이 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는 the number of followers 근데 더 넘버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왜?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조금 간략 짧게 정리해보면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표현 중에 a number of가 있고 the number of가 있어. 그죠? 앞에 어가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많은 애, 특히 many예요, many. 근데 더 넘버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숫자로 적혀야 돼. 그러기 때문에 묶이는 게 어떻게 묶여? of followers or other page 이렇게 묶여야 돼. 그러면서 넘버를 꾸며주는 거야.
뭐의 숫자? 따라가는 사람, 추종자예요, 추종자. 이거 아리스토텔스의 말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이거. 그래서 추종자들 또는 이 아까 어두케이트가 옹호하다님의 동사 뜻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명사 뜻으로는 그냥 옹호하는 사람이야, 옹호자. 추종자들 또는 옹호자들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혹은 명성이나 상관없이, 뭔가 이게 입증 가능한, 증명 가능한 어떤 반대되는 내용에 대한 그 실험이 있으면은 어떤 권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학이 계속 발전할 겁니다. 뭔가 이게 권위 있는 사람이,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죠? 아, 사이언티스트, 이 과학자들은요, must strive. strive는요, 이것은 try로 이해하셔도 돼요. try. try 무슨 뜻? 뒤에 추종자 나왔을 때는 노력하다라는 의미죠. 노력하다. 그죠? 노력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구분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between A and B예요. between 여기가 A and 뒤쪽이 B. 그러면 between A and B니까 what은 또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보는 것 이렇게 써야 돼요.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과 what they wish to see.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 사이를 구분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자, 뒤쪽에 for가 있는데 이 표현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or는 무슨 뜻만 있어요? 사실 전사 for밖에 없어. 그럼 전사 for 키키면 뭐야? 뭐뭐를 위해서. 뒤에 시간 표현 나오면 뭐뭐 동안. 이게 다거든요. 근데 뒤에가 잘 보면 문장 형태로 돼 있어. they 주어, like most people은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는 그냥 없는 거야. 꾸며준 말이야. 그러면 뒤에 have가 있잖아. 동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for가 접속사의 의미가 있어. 뒤에 이게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접속사 for는, 접속사 for는 결과고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뭐뭐하기 때문에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because랑 똑같은 거야. 뭐뭐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as라든가 since 이런 거. 그래서 for가 여기서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뜻이라는 거. 이걸 왜 선생님이 강조하냐면요, 뒤쪽에 for가 또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뒤쪽에 풀링이라고 하는 얘는 동명사예요, 지금 ing. 이 풀을 뜻은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어쨌든 뒤에 있는 요 포는 그냥 일반적인 전치사 포예요. 한 문장 안에 for 똑같은 스펠링의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해석 포로 달라. 구분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뭐하기 때문에 lik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they 그들이 have a best capacity. best는요, 그 be best가 아니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많으냐는 뜻이에요. 많으냐는 뜻, 광대야, 방대야 이런 의미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많으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면은 좋은 것 같은데 뒤에 뜻이 안 좋아. full이라는 뜻 아시죠? full, full이니 fooling한테 요 full, 요 full은 뭐예요? 명사로, 너희들 알겠잖아, full은. 바보라는 의미잖아요, 명사로, 그죠? 근데 얘가 ing 붙었다는 거는 얘가 동사 뜻이 있다는 뜻이거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fooling은요, 그러니까 fool이 동사일 때는 바보 취급하다, 바보 취급하는 거니까 속이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냥 바보 취급하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것에 대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과 보고 싶어 하는 것 사이를 잘 이제 이게 구분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과학자들이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들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속이는 능력이라는 게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철학자가
A는 B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를 속이면서 본인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면서 아 맞아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저 그대로 다 믿어야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죠. 능력보다는 그런 무능력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과학자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people, 사람들은 have always tend to, 자 여기 tend to에서 일단 쓰면 되는데 요 tend to는 하도 많이 쓰는 편이니까 얘도 정리를 좀 할게요. tend to 중요한 건 계속해야 돼? 반복해가지고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tend to 동사 원형이 있고요 intend to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tend to는 뭐 ten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intend to는 뭐뭐할 의도이다는 뜻이에요. 뭐뭐할 의도. 앞에 IN 요거 하나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주의해서 잘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냥 근데 또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또 뒤에 뭐가 있냐면요. 철자 유서로 잘 나오는 요 어답트도 있네. 얘는 그냥 말로 할게요. 간단하니까. 요 중간에 있는 요 O 스펠링 있죠. 요 O 스펠링. 그죠? 얘가 O인 어답트가 있고 A인 어댑트가 있어. 비슷하죠, 그죠? 어댑트는 여기서의 어댑트는 선택하다, 채택하다는 의미야. 그냥 선택하다고 하면 돼. 채택하다도 필요 없어. 선택하다. 근데 A 어댑트는 적용하다, 적응하다는 뜻이야. 적용하다, 적응하다. 뜻이 완전 다르죠? 철자 하나 차이인데, 그죠? 그래서 이 어댑트도 어댑트랑 해서 섞어서 잘 내는 어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는 어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선택하는 경향이 있대. 무엇을? 일반적인 규칙들, 믿음들, 크리드는요, 이것도 믿음. 그냥 신념이 아닌데 그냥 믿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믿음들, 생각들, 그리고 가설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위다 뭐뭐 없이라는 게 전치사죠, 그죠? 자, 여기 또 철자 줘야 되는 거 있어요. 이거 보시면 철자 줘야 되는데 그 through가 아니야. 가만 잘 보면 요 th하고 r 사이에 뭐 들어가 있니? o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러면 sorrow야, sorrow. through가 아니고 sorrow. through는 뭐니? 이게 o 없는 거네요. 전치사예요. 뭐뭐를 통해서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가 이렇게 중에 쏙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소로라고 해서 요 소로가 형용사예요. 완전한, 철저한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엘바이터스가 뭘까? 부사예요, 부사.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소로 뭐라고? 이 완전하게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알죠? 완전하게. 완전하게 questioning 동명사죠? without이랑 해가지고 question이 동사일 때는요 question은 질문이잖아 동사는요 질문을 가지다 그러니까 의구심을 푼다 궁금해하다 조금 안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의심하다는 뜻이에요 동사로 question이 동사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의심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해야 돼 without thoroughly questioning 이 부분을요 무엇을 완전하게 의심하는 것 없이 그것의 validity 하면요 타당성이라죠 타당성 타당성 단층이야 타당성 그래서 그것들의 타당성을 완전하게 의심하는 것 없이 and 그리고 해제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라서 뭐랑 묶이는 거냐면요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요 to retain 하고요. 여기 to adapt랑 병렬 구조예요. 요렇게 묶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편입니다. 무엇을? 그것들을. Long after. 오랜 이후에. 오랜 시간 이후에. 이런 뜻이야. 뭐한 오랜 시간 이후에? They have been shown.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전치사 지칭하는 바 때문에 그런데 이 they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People이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면 뒤에 have been shown이야. 그죠?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야. 뭐가 보여지는 거였을까? 이것도 색깔이 다른 편입니다. 요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뭘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거 얘기하는 거야. General rules, beliefs, creeds, ideas, hypotheses. 요 일반적인 규칙, 믿음, 신념, 생각들, 요 가설들. 그냥 기존의 믿음들, 기존에 믿고 있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보여진 이후에 뭐라고? To be, 초명사니까 뭐라고? 무엇이라고? 의미 없고 잘못됐다라고. Or 또는 at least는 최소한이라는 의미죠. 최소한 의심할 만하다고. 보여진 오랜 시간 이후에도 계속 그걸 계속 믿고 있다는 거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The most widespread, widespread 널리 퍼진 이런 뜻이다. Widespread 널리 퍼진. Assumption, assume은 무슨 뜻? Assume 추측하다, 가정하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T-I-O-N을 붙이면요. 추측이란 뜻, 추측, 가정. 가정하면 보통 이제 뭐 아빠, 엄마 보통 이렇게 떠올리셔가지고 추측으로 오시면 추측. 추측. 그래서 추측으로 보입니다. 추측. 가장 널리 퍼진 추측들이 are open the list. 네, 네, the list는 at least랑 다르죠. The list. 요 at 전체다. at list는 최소한 이렇게 부사처럼 해석하시면 되고요. The가 붙으면 the list는 그냥 얘는 이 리를의 최상급이에요. 리를의 최상급.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도 부사인데 얘는 최소한이 아니고 가장 적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종 가장 적게 의심받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거예요? 과학자라 함은 과학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과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은 어디야 되나? 기존의 어떤 믿음들을 믿음들의 다른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거나 알게 됐을 때 어디야 된다? 과감하게 기존의 어떤 규칙, 믿음, 생각, 가설 등을 바꾸거나 포기할 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발견을 계속 할 수 있고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사실이나 진리 혹은 가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계속해서 고쳐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과학이 발전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단 한 단어도 안 나왔지만 이런 끊임없이 의심하고 밝혀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 자체가 어떤 거예요? 객관성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는 객관성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문제가 짤막한 거고 간단한 거라서 바로 볼게요. 위 글에 따르면 기존의 이론과 부딪히는 확실한 이론을 발견했을 때 과학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말로 CEO라고 되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배치된다는 건 뭐예요?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야? 기존의 이론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이 바꾸거나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플러스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쫄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지 그러면. 그죠? 이 확실한 이론을 발견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글의 1번 5번 중 내용상 나머지 내가 3분의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되는데 요거는 이제 독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봤어요. 요거 가설이 뭐라 그랬어? 요거라고 했잖아. 그죠? 기존에 믿어져 왔던 건 가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the hypothesis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it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번 보면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뒤에 to the contrary 때문에 뭐예요?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때요? 1번, 2번이랑 벌써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4번하고 5번은 볼 것도 없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1, 2, 4, 5번은 기존의 어떤 믿음이거나 기존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3번만 새롭게 발견된 어떤 반대되는 상황과 관련된 실험이기 때문에 의미상 상반되는 거는 3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내용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과학자와 객관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라는 내용을 좀 보시면요. 과학은 특정 가설이, 그러니까 이 특정 가설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certain hypothesis로 되잖아. 이게 그냥 기존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믿고 있었던 거. 모순된다라는 거는 반대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학의 기존의 믿음과 반대된 증거가 발견되면 그 가설은, 그 믿음은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버려야 된다.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그 증거를 연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 명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명성과 관련된 예시로 해서 예시라고 적어놨죠. 예시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다. 뭐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결론은 이거 예시를 준 것뿐이었어요. 중간에 두 번째 갈라든. 그래서 과학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보고 싶은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고 보는 것은 뭐야? 보는 거. 보는 거는 이 위에서 내용상 봤을 때 이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증거. 근데 보고 싶은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그 특정 가설, 그러니까 이 예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뭐 잘못된 낙하원리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 일반적인 것들을 유지할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이 역설적으로 가장 적게 의심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7번 내용 정리를 해봤고 7번 질문 같이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 5시 39분인데 5시 45분까지 요거 필기 마무리하시고 45분까지 휴식입니다. 알겠죠? 뒤쪽에 패러다임은 내용이 좀 어렵고 길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시간은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45분까지 필기 마무리하시고 휴식하십시오.